전투기를 피해 숨는 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순호를 꽉 안아주고서 너도 알잖아, 너도 할 수 있단 거 라는 대사를 하시잖아요. 네. 단 네 명의 영범이들 중에서 혼자만 이 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죄송합니다. 아, 이해 못하셨어요? 아니, 이해했어요. 했는데 혼자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, 아,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. 순호가 미치지 않은 거를 영범은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, 정확하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딱 뭐 확정, 너 미쳤잖아, 미쳤지 않았잖아, 뭐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지만, 지금 같은 상황에서, 지금 같은 상황은 진짜잖아요. 그 트라우마가 찾아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미치지 않았잖아, 너 미치지 않은 거 너도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쳤다라는 사실도, 제가 눈치채고 있다라는 사실도 관객들이 뭐 인지할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고,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네가 미치지 않은 사실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, 힘을 내라, 용기를 내라,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굳이 네. 영범 중에 혼자만. 네. 제가 좋아요. 네. 아, 예. 아, 좋았습니다. 제가 봤는데 좋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예. 아, 저걸 영범이 혹시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박수 한번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, 다음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.